안녕하세요. 저는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을 가상의 공간 위에 소환하여 초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의 건축과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과 장소가 성립되는 조건과 상황의 흥미를 느끼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성적, 심리적 이야기를 초현실적인 가상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꿈속에서 공간과 건축물을 더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현실에서는 그냥 지나치고 잊혀지는 공간과 장소들은 꿈속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뒤틀리고 변형되면서 왜곡된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일회성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 꿈은 계속해서 그 나름의 구조를 갖추고 계속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꿈을 꾸고 나서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컴퓨터는 꿈의 구조를 현실로 소환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꿈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3차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가끔씩은 4차원 이상의 것을 감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공간의 중첩과 같이 현실의 시각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꿈의 세계에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3D 그래픽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는 XY축과 시간축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실의 모든 예술적 활동은 물리적 인과관계에 얽매이지만 디지털 안에서는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그렇기에 근본적으로 디지털의 가상 공간의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꿈의 세계의 성립 조건과 구조를 파악하고 감각과 인식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인간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제 작업은 미지의 영역을 조금씩 탐험하면서 저만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0분가량의 메인 영상 한 점과 짧은 영상 6점, 빛의 오브젝트 한 점, 그리고 평면 한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놓은 듯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인 영상 속 하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같은 구조를 다른 시각과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메인 영상의 제목 프라이의 뜻은 엿보다 탐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번 작업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S의 머릿속을 탐색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S의 삶은 제 인생의 연장선이면서 요즘 유행하는 멀티버스와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S와 저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만 인생의 수많은 선택 지점을 따라 삶의 방향이 갈라지고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S는 매우 외롭고 고독한 인물입니다. 현실의 불만과 빈곤함을 가상현실에서 채우려고 하며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현실과 가상, 꿈 사이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작품 프라이는 S가 꾸는 꿈을 관측하고 그 일부를 시각화합니다. 그 뒤로 설치된 아틀라스는 S의 뇌파를 해석하여 꿈의 내용을 낮은 해상도의 시각 데이터로 전달합니다. 영상 좌측에 설치된 5장의 걸개 그림은 S가 꾸는 꿈의 구조를 하나의 시공간에 압축하여 일종의 지도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곳곳에 배치된 작은 영상들은 꿈의 파편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의 세계관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의 구조를 시각적 이야기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을 아우르는 확장된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짧은 글들을 여러 편 쓰고 있는데요. 이번 작업은 그 세계관의 첫 번째 시작점으로 현실과 가상 공간,
꿈과 신체를 다루는 확장된 이야기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구축한 가상 공간 속 건축적 구조와 이야기를 실제 메타버스 속으로 옮겨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게임을 만드는 시도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가상의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적 요소를 풀업으로 제작하고 카테고리화한 후 이것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재구성이 가능한 디지털의 가상 공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를 위한 기술적인 부분과 내용들을 습득하고 있으며 가상의 창고와 같이 공간의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분류화한 뒤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